정치 풍자 토크쇼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배우님, 임세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잘 지낼 수 있는 시국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 그래도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가. 아니, 뭐 별반 뭐 작년이나 올해는 좀 뭐 새롭지도 않고 뭐 매일매일 일상이 그냥 귀찮습니다. 코디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요새 의상이 굉장히 점점 좋아지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 임선 소장님이 거의 뭐 외모가 뭐 출중하신 데다가 옷도 거의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요? 제가 뭐 누가 비슷하네.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또 그 우리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네. 저기 어디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분 용산에서. 그래서 제가 저만 또 이렇게 그런 지역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 구색을 맞추려고 한 거고 원래 제가 옷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특별히 잘 보일 것도 없고 제가 뭐 가봐야 법무부밖에 더 가겠습니까? 제가 예의도 갈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옷을 저 저렴하게 입었었는데 최근에는 최소한 제가 뭐 언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나야 되겠다. 맨날 나오면 그 소리야. 왜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제 인사 그게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그만둘 줄 알았더니만 올해도 또 나왔네요 이거잖아요. 아, 그 작년에 예. 그만 예.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런 뜻으로 하셨어 뉘앙스는. 아, 예. 그래서 제가 또 나왔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인사드린 거죠. 아니, 덕담 좀 하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덕담은 자기 얘기만 해. 덕담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뭐 덕담 정부였지 않습니까? 아, 실제적 효과도 없었고 덕담만 하다가 5년 끝났죠. 네. 우리 예. 저.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보냈어요. 12월 마지막 날을 촛불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명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또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날 조금 특별했던 게 네. 그 김용민 목사님과 변희재 대표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연단에 올라서 네, 이렇게 연설을 또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웃겼던 게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그리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들었을 때 반대에 가서 태극기 들었던 그 변희재 대표가 촛불 집회에 연단에 올랐다가 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박수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엄청 또 오래 좋았어요. 얘기하더라고 변희재 대표께서. 예, 반응 되게 좋았어요. 아유 우리 남태우 배우님도 좀 그 연단에. 아유 말씀하시나요? 뭐 그 뭐 안변 김새가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안변 김새가. 안변 김 김은 누구죠? 김용민. 아 예 예 그쵸 그쵸. 그게 또 성경 말씀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는 한 마리의 양보다는 돌아온 당화가 양 한 마리가 중요하다. 그 성경에 말했던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변희재 대표님이 아닌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독립운동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친일하다가 한번 독립운동하면 포함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그렇다고 변희재 대표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구구절절 맞는 말씀 많이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 이번 주에 후보자들, 그죠? 네. 후보자들 6명이죠? 예. 첫 번째 후보자부터 먼저 볼까요? 쟁쟁합니다. 네, 이번 주 쟁쟁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예. 오마카세나 네. 드셔상. 한꺼번에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후보자 너무 많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모욕과 명예의 대상. 누구일까? 원희룡. 국방부. 조수진. 와. 홍준표. 김건희. 우와. 사진 왜 저래? 김은혜. 상을 드립니다. 수상식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예.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 김경삼 기자께서 완전 이 상을 드립니다. 아주 공을 세게 드리네 그냥. 밤새셨을 것 같아. 지금 나온 후보들이 원희룡, 국방부, 조수진, 네. 홍준표, 김건희, 김은혜. 김은혜. 6명이네요. 네. 여러분들 한번 채팅방에 우리 두 분의 네. 심사위원들의 평을 들으시면서 네. 이 사람이 대상이 돼야 돼. 아, 이 사람은 탈락시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네. 네. 첫 번째 후보자부터 볼까요? 오마카세나 드셔상? 이건 그러니까 뭐죠? 그 예. 원희룡 지사 시절에 네. 오마카세
라고 저는 오마카세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고기인가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디 식당에선가 하여튼 뭐 천만 원어치 먹었다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 대담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근데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영끌족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약간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오른다고 뭐라 하더니만 지금 또 떨어진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뭐 시장에서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나몰라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그때는 언제,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른다고 그렇게 난리 피던 분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에 아니라는 정부 실패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독설 퍼붓구만. 네, 그게 뭐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2021년, 그러니까 뭐 한 불과 1년 조금 더 된 정도인데요. 네. 그때는, 그때는 정부 탓이었고 지금은 시장 탓이다. 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원희룡 장관 하신 말씀 없으세요? 원희룡 장관은 뭐 워낙 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시패스에서 파출소 가서 난동 부린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노상방뇨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싹이 보였죠. 그러다 이제 발군의 기량을 최근에 보이셨는데 네. 우리 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표리부동한 정권에 따라 굉장히 발언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오마카세를 워낙 많이 드셔서 그래서 오마카세나 드셔상을 받게 되셨는데 남태우 오마카세 드셔서 좀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오마카세가 뭔지 저도 몰라요. 무슨 쇠고기 되게 비싼 부위라고 하는데 제가 또 참치인가? 참치인가? 베지테리안인지 여기. 근데 아니 청와대 전 부대변인도 모르실 정도면 저희는 구정궁궐에 계신 분도 모른다는 거죠. 구정궐이 아니라 저희는요 돈 얼마 이게 뭐지? 그 버카도 되게 한도 작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몇 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되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뭐 문재인 정부는 워낙 검소한 정부였잖아요. 그 커피 한 잔 들고 있는 게 다잖아요. 다섯 명 나와서 윗돌이 커피 다섯 잔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원희룡 장관도 개인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란 제주도에서 제주도 전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집값은 어쩔 수 없다. 시장이 높은데 뭐 우리가 힘이 있냐 이러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리면서 서민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지금 와서 또 그런 얘기하고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시장 기능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무능하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윤석열 장관이. 아, 저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장관이 아, 미안합니다. 대통령 장관으로 격하시켜버리셨네. 대통령 잠깐 바꿔버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 법무부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원희룡 큰일 났다 지금. 아, 원희룡을 대권, 갑자기 대권으로 제가 올려버렸네. 윤석열 장관이 돼버리고. 예. 근데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원희룡 장관을 한 12% 조금 더 좋아하는 합니다. 예. 아, 그건 왜 그래요? 옛날에 그래도 민주화운동 조금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나쁘지, 10원어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나쁘지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고 장관하면서 말이지 MB 나올 때 그 우리 또 이재호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예. 남조선 민족민주주의 사건으로 8년을 사신 분이 MB가 나오는데 박수치면서 같이 있는 거 이건 뭐 역사의 아련이죠 예. 근데 진짜 근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 말도 그렇지만 이 예. 경제적 무능, 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무능이 그동안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하락을 막을 길이 네. 없으니까 네. 그 시장에 맡겨 국민이 이해도 알아서라고 지금 그쪽으로 전가한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각자 도생해라 이런 거고 옛날에 윤석열 후보 당시에서 네.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민간 부분에서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은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내가 불리하면 나무라 부동산 정책도 없다라는 네. 무능을 드러낸 거, 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관련 장관이. 그러고는 종부세는 깎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 잘한 게 뭐냐 물었더니 집값을 안정화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경기 안 좋고 한 것 때문에 떨어진 거를 네. 본인이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황당했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집값이 조금 떨어질 때는 어우 제가 안정화시켰습니다. 더 네. 떨어지니까 아니 그 시장이 그런 걸 정부가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네. 우리 누가 봐도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현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명분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정치 영역이 아니라 이 집값이나 이 부분에서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저 피부로 타격이 근데 여기에서도 뭐 무인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만보를 떠나서 민생 참사를 또 보여주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방부. 네, 국방부. 예, 두 번째 후보자 국방부가 아까 다 봤죠 우리 네. 국방부. 국방부가 이제 자연 친화상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해. 재밌어요. 네. JTBC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무인기 사태로 네. 이제 실제로 뭐 100발을 쐈는데 막 그 무인기를 이제 잡지 못했다라는 네. 비판이 있었는데 검독수리라고 있대요. 그거를 훈련시켜서 검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무인기를 잡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게 비판이 있자 하루아침에 뭐 그런 적 없다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독수리가 뭔가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매목수리과의 조류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와 이런 톱날로 동물을 이렇게 잘 사로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독수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드론 잡는 게 있는데 정말 드론이니까 확 잡더라고 독수리가 가서. 그래요? 네. 근데 요거에 이제 착안이 됐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 공군, 네덜란드 경찰 등에서 이제 드론을 이렇게 드론 잡는 훈련으로 독수리를 훈련하는데 예. 거기에 아마 아이디어를 얻고 검독수리를 훈련하겠다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전문점이나 전공에 이제 독수리들 막 나가고 이제 아니 천연기념물이니까 몇 마리 있겠습니까? 무인기보다 적습니다.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무인기의 천적이 검독수리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국토부가 집값을 가지고 저런 생쇼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는 이제 검독수리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검색해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TV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또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극한 직업 이런 데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소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기 올려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추격하다가 추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무인기 때 백발 무중이라고 네. 백발 쏘고 한 발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백발 무중을 하더니면 드디어 네. 검독수리까지 출연시키는 예. 굉장히 희대의 아이러니를 국토부한테 뒤질까봐 국방부가 한번 검독수리를 한번 저 랭킹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부는 보니까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완견. 예, 애완견. 애완견 열 알 마리 키우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독수리를 훈련시키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경호를 이제 로봇 개. 아, 그것도 개구나. 예, 네, 개잖아요. 개를 좋아하네. 되게 동물 친화적인 정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강아지 집무실 데려가지고 개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 야당의 누구죠? 장군 출신 갑자기 생각났나? 김병주.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죠. 예. 김병주 의원이나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종대 전 의원이나 예. 이 무인기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 예. 레이저에서. 그 제밍이라는 예. 시스템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놨다면서요? 저희가 다 해놓고 사실상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 관련 기업이 외국에 이 관련 그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왜 안 써? 문재인 정부 건 쓸 수가 없지. 아, 그래. 그러고 있으면 그거 갖고 하면 되지 뭐 검독수리니 천연기념물을 이용해서. 얘 훈련시키는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일단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걔는 이제 거의 국무위원급으로 승격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하고 동급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커피 드시고. 아, 로봇 개? 예. 네, 아니, 그냥 걔가 국무위원 회의할 때 왔잖아요. 그래서 걔는 국무위원급으로 그 승격 시켰고. 네. 그 로봇 개도 최소한 경호처장 정도 굉장히 그 높이 평가받았고. 독수리는 이제 어떤 그 공군을 능가하는. 무인기를 공군이 못 잡으니까 헬기 떠도 안 되니까. 검독수리 정도 되는데 공군참모총장급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윤석열 정부는 동물의 왕국이다. 아,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이제 이 시민들께서 반응이 야 차라리 금을 던져서 잡아라. 무인기에 금을 던져서 잡아라. 금을설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전설의 투수 뭐 박철순이라든가 송진우 우리 저 선수협회 회장님 송진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140km 던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야구공을 던져서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 만들었는데 그걸 안 써. 참 희한하다.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지금 어쨌든 JTBC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국방부에서 그걸 부인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짜뉴스라고 또 안 합니까? 이번에는? 가짜뉴스라고 해야죠. 아 JTBC. 네, JTBC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세금 때리고 비행기 타지 마라 해야죠. 그렇지. 네. 아. 그러네요. 저 MBC하고 명쾌해 참여를. 그냥. 네. 언론 정책이 명쾌해. 명쾌해요. 투명해요, 아주. 투명합니다. 그럼 며칠 기다려보면 가능할까요? 아, 한번 지켜보시죠. 네. MIT는 다 건드리고 있는데 JTBC만 가만두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대상 후보들을 보셨다. 세 번째 대상 후보는 점입 가격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아, 네. 태학질상이네. 네. 아, 진짜. 우리.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네. 이 하나의 멘트로 단연 발군에 올랐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뒤로하고 회의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다 이 한마디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말게 이제 절정에 올랐죠. 그래서 폐악질상이다. 거의 저 인륜을 저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도대체? 조수진과 전주에.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 있겠죠. 같이 있겠죠. 이런 거겠죠. 이분은 이제 커플이니까. 근데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전주에 김은혜,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돋보여야 돼. 이런 경쟁심이 크지 않을까. 아니고서 이런 막말 할 수 없죠. 영부인보다 돋보인다고? 돋보이고 싶은 거지. 영부인보다 돋보이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지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게 큰일 나요. 의중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도 센 발언을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고자질인데요. 일종의 이제 조수진 의원이 김건희 여사까지 능가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내부에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이분이 국조 특위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건데 네. 제대로 된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40% 본인의 발언기의 40% 이상을 정부를 약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그 신현영 의원 그 닥터카 네, 그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정조사에 참관했던 유가족이 네.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엄마가 맞냐? 어떻게 네.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하냐. 사실상 방해 행위를 한 거죠. 진실 규명과 이렇게 명쾌하게 책임자가 누군지 처벌해야 되는 국정조사 자리에서 본인 말만 하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낭비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인터뷰 아침에 제가 약간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약간 이거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기간 연장하는 거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뭐만 하면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절대반지야 이재명 방탄은?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방탄이래. 본인들이야말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님 그거말로 무슨 방탄을 떠서 무슨 탱크로 막 밀어붙지 않습니까? 그건 맨날 말만 하면 방탄이라고 그래. 무슨 이 국정조사까지 방탄이라 하는 걸 보면 이들의 의도는 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그 얘기를 하셨죠. 아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린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우리 여야가 아니다. 이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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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와대 기자, 첫 여성 사건 기자, 첫 여성 검찰 기자, 첫 여성 정당 기자. 와 여성으로서 그냥 뭐 화려하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아, 그 미래한국당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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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 원유철이가 네. 하던데. 네. 위성정당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1번을 받았대는데 네. 다시 또 다섯. 5번으로 내려갔는데 왜 또 여기였어? 뭐 그 정확한 제가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이제 작년 2021년 1월에 네. 그
박범계 그 장관 네. 후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이제 무슨 재산 누락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예. 예. 근데 정작 본인이 재산 누락했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었어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게 10억 그래서 이제 80만 원인가 선거 받아서 네. 다행히 의원직은 유지했는데 본인이 누락해 놓고 20만 원이 모자랐네. 아, 좀 더 쓰지. 그래서 이제 그 이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를 합니다. 아, 그래요? 59만 원까지 때려줍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검사들이 소위 말해서 N빵에서 네. 룸사롱에서 99만 원 했던 것처럼 그래서 80만 원 때리니까 편안하게 이제 의원직을 유지한 거죠. 근데 이제 재산 누락 금액이 네. 10억이에요. 누락 금액만 총 네. 재산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아니 뭐 10억 가지고 뭐 좀 단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10억은 제가 평생 모아도 안 될 돈인데 그걸 10억을 누락해 놓고 뭐 그 정도 할 얼마나 없죠. 돈이 많길래 그래? 여기 당은 10억 누락 정도는 뭐 일도 네. 아니죠. 그냥 네. 김은혜 장관도 뭐 16억인가 누락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거기도 200명.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조수진 의원이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는 거죠. 나 10억인데 저 16억이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다음에 도대체 못했어. 우리 건희 여사님도 또 많으시고 우리도 겁이 자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더 폐악질만 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 막말하는 수준은 거의 조폭급이죠. 남성화가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자보다 더 그냥 공포에 보디 체크하면서 막말하고 같은 편이네 이러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좀 조폭 남자들도 잘 하기 힘든 발언이거든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 견 뺏지 달고 있는 사람이 이러니 참. 자, 홍준표 대표가 네 번째네요, 그죠? 네. 이분은 너도 맹구상이야? 이건 뭐야? 아,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 네, 왜 홍준표 대표가 아니, 맹구상입니까? 아니,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나가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요즘에, 전당대에 네,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쭉 해서. 뭐 한 명씩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다가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뭐 탓하진 않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탄핵 찬성하고 분탕질 치다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잔박과 야 앞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다. 표현도 좋아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 오도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은 사람.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죠. 사욕으로 총선 망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했는데 웃긴 거는요. 가장 유력한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입 싹 닦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정무감각이 좋은 거죠. 그렇죠.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90도 인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친윤을 건드리지 않겠다. 좀 신랄한 사람들은 친윤이 아니네. 그렇죠. 김기현은 이번에 친윤이 된 거. 그렇죠. 완전히 친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고. 뭐 원래 핵관이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변방의 사람들. 그냥 뭐 적당히 한번 걷어차도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해 개나 소나 출마했다. 저기요 이래 맹구가 맹구야 이것처럼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휴 홍 시장님도 맹구 아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맹구상을 타시게 된 겁니다. 우리 동네 잘 아시죠? 알죠. 우리 그 의원 하실 때도 저희 만복국수 앞에 지역구인데 만복국수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본인이 또 29년 비주류 하면서 그때 디도스 때 뒤에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대표 관뒀잖아요. 억울하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모래시계 검사로도 소위 말해 뻥을 쳐서 조폭이 보낸 걸 그 자기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부엌칼 선물했는데 시카도 나를 죽이려 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모래시계 검사를 갖고 입성했는 사람인데 YS한테 와서 그래놓고 29년 비주류 했다고 해서 억울하다 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잔윤 정도만 비판하고 윤핵관이나 친윤한테는 말도 못하는 이게 도와주는 거구나. 두통정리를 해주는 거구나. 일종의 저 정도 하고 있으니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에이. 물망초 같은 그렇죠. 나를 잊지 마세요. 지금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 지방 호족으로 있지만 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게. 나 지방 호족이야. 조정으로 좀 불러주세요. 나중에 뭐 이뜻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어쨌든 대통령 후보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대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친윤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윤 정권과 옥세할 각오가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지? 뭐 책 잡힌 거 있나? 압수수색했나? 맞아. 아, 희한해. 희한해 정말. 아. 자, 지금 네 명의 후보죠. 지금 홍준표 그리고 누구였죠? 저 김은혜는 아니었죠. 조수진. 조수진. 국방부. 국방부. 뭐 원희룡. 원희룡. 예, 예, 예. 다섯 번째 후보는 네. 우리 저 이분은 뭐. 임세훈 소장님이 좋아하는 여왕벌 김건희 여사님. 예. 좋아하죠, 제가. 예.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예. 예. 어. 한간에는 뭐 닮았다는 얘기도 들려서 제가 매우 그래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유영아 교수님, 제가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굉장히 역풍이 불 텐데요. 예. 저는 분명히 방송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최소한, 힐러리 클린턴 정도 된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임세현 소장님의 팬덤이 점점 가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험해요. 네. 이제 이분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특히 심지어 심기 경험까지 해서 임세현 소장님 낯빛이 안 좋았다 지난 방송에. 아니요, 낙태우 탓이다. 아니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면서 왜 지금 임세훈 그러니까. 소장님을 비교하세요. 제가 홍준표의 심정으로. 저는 임세훈 소장님에 대해서 언제나 칭송을 멈추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럼요. 예. 아니, 아니, 김건희 씨하고 임세훈 소장을 비교. 아니, 왜 자꾸 저랑 비교하세요? 그분은 제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이분, 우리 사실상 대통령한테 제가 어떻게 비교를 당할 수 있습니까? 예, 상황이네, 상황. 사실상의 대통령. 실질적 지배자인데요. 네. 왜 여왕벌상인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년 인사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봐. 인사회는 또 뭡니까? 인사회. 아. 신년 인사회 정말 인사를 하더라고요. 막 네. 악수로. 그 인사회에 가서 이제 보통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사 정말 인사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김정숙 여사님은 그런 것도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발언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발언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근데 또 여성 의원들만 내가 따로 모시겠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말 잘해주셔야 된다. 윤 대통령 힘들다라고 의원들을 소집합니다. 아, 소집했어요? 이제 여성 의원 따로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관리하는 근데 거구나. 본인이 무슨 권리로 의원들을 오락을 합니까?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지난해 6월에 중진 의원들과 이제 그 배우자들 모임에 가서 오차 모임에서 이제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교성이 좋으시다 보니까 뭐 언니들로 이제 불러도 될까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들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을 모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의원의 배우자의 모임에 간다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원들을 모인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의원들을 모일 게 아니라 여성 의원의 배우자를 모인 데 가야죠. 그럼 그때는 뭐 오빠라고 부를 겁니까? 어? 여기는 언니고 여기는 오빠예요? 아 참 사교성이 좋으셔. 바이든 팔짱 끼고. 그러니까요. 참 사교성 바이든 이제... 오빠. 바이든 큰 오빠지. 아, 한참 오빠. 네, 한참 오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언니들을 이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입니까? 볼케이노입니까? 그럼 언니들 대기하고 있어요? 언니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사적 인식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네. 국민의 대표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을 모아놓고 언니들 이러면서 다음에 내가 잘 모실게. 이게 지금 굉장히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그전에 저 여권 문제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사회라는 건 난 처음 들어봐서 네. 뭐 교례도 아니고 말이죠. 아침에 뭐 신년에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겁니까? 그걸 불러놓고 의원들 바쁜 사람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무리 자기 세력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언니들 이러면서 그냥 시계 돌리고 말이죠. 어? 윤 대통령 시계 돌리면서 아이고 선거 고생 많았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 뭐 선대 본부장이에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탄인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여기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외교 현장에 가서도 이 뭐 언니들 뭐 동갑 뭐 이거 되게 중요 생각하나 봐요. 이게 그야말로 옛날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노는 언니들이 이런 거 서열 따지잖아요. 약간. 근데 그 스페인의 이제 왕비 레티시아 왕비라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같이 순방 갔었을 때 김정숙 여사님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기자 출신의 왕비예요. 되게 네. 인기가 많은 그 왕비인데 예, 예. 그 레티시아 왕비 만나서도 우리 동갑이에요. 이랍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 아니
그 외교에 어쨌든 정상의 배우자끼리 만나서 동갑이고 뭐고 그걸 왜 따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무 황. 그러면 한 살 많으면 또 언니라고 하게? 왕비한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권력을 보는 인식 수준이 사적이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학교 어디 나왔어요? 논문 뭡니까? 어디서 뺏겼어? 어디서 컨트롤부했어요? 왜 이 얘기 수준인데 이게 지금 저는 뭐 보수 진보 뭐 정치 지지 성향을 떠나서 품격이 지나치게 없다. 일국의 대통령의 소위 영부인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또 섭정을 시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왕벌상. 네. 아,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근데 최근에 또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근데 글쎄 뭐 대통령실에서의 공식 입장은 지지율이 좀 올라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는 말은 해요. 그것도 그것도 너무 웃긴데 이제 이 뒷면에는 또 다시 천공이 등장을 하죠. 천공이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연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 하면서 남자들이 대통령을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공이 또 등장하죠. 이거 최근에 나온 동영상은 아닌 거죠? 작년 6월쯤에. 아,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네.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보인다. 아, 뭘 하고 다니길래 지쳐. 난 지치지 아무래도 일차 하시다 보면 계속 마시다 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쳐 보인다. 뭐라 그랬더라? 참 지쳐 원래,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아내 역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내 역할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식의 네, 맞아요. 황당하죠. 아니, 뭐 어떻게 뭘 이렇게 다니시는지 모르겠네. 뭘 하고 다니시는지. 그렇죠. 국민들은 도대체? 또 다른 의미로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시는지. 보통 국민들은 세자로 많이 얘기하죠. 나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분의 어떤 그 지나친 활동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지나친 성실이 나라를 망치는 그 거죠. 그 말에 딱 따르면 굉장히 바쁜 것 같아. 많이 바쁜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지쳐버린대. 아니 그거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히려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너무 집에 들어오면 경무에 시달려서 지쳐보이고 바빠 보인다.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해야지. 반대야. 그러니까 상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상황께서 바쁘신 거죠. 우리 그 두 번째 계신 분은 이렇게 약간 이거 하시느라 바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후보자 김은혜 수석입니다. 입만 벌림은 구라상이다. 예, 입만 벌림 뭐 이거 한미관계 핵 문제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조선일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신년 인터뷰 딱 여기만 또 인터뷰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언론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난 너네만 마음에 들어라고 이제 사실상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한다. 네. 미국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조인트 플래닝이라고 해요. 저는 뭐 이런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그 조인트 엑서사이즈, 조인트 플래닝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로이터의 기자가 그 휴가에 돌아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했다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 표정이 영상 보면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너 이러면서 짜증을 확 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당황한 거죠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또 마치 기자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또 김은혜 우리 홍보수석님이 제2의 나이든 발리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NSC에서는 그럴 거 없다. 아니다. 아니야. 아닌 걸 다시 확인시켜줘요. 창피한 거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실은 이런 어쨌든 국정의 가장 컨트롤 타워고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인데 네. 이런 핵과 관련된 안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논의가 정말 되고 있더라도 보안 사항인데 그거를 막 언론에다 막 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맞든 아니든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살이 분별할까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김은혜 홍보수석이 많이 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2차 바이든 날리면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바이든을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껴. 또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에 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도 이 새끼 저 새끼 때도 그 아니다고 뭐 카바내 줬습니다만은 바이든 1차적으로 한번 날렸죠. 그다음에 핵으로 또 이 핵에 왜 집착하느냐. 이 윤회 핵관이 되고 싶거든.
그게 핵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핵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자꾸 안 되니까. 근데 왜 핵도 없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공동으로 핵 훈련을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핵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왜 이 벌구상을 받으셨나 하면 입만 벌리면 굴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을 경악하게 했고요. 뭐 한국을 경악하게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정점을 찍었죠. 2차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통해서 네. 이제는 없는 핵도 만들고 아니 지금 무인기도 독수리로 잡는다는 우리 것도 우리 위대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말이죠? 왜 없는 핵을 만들어가지고 왜 핵도 독수리 잡아버리지? 핵도 뭐 독수리로 잡아 그거 말이야. 아니, 바이든하고 맞짱 뜨고 싶어서 바이든 입장에서 뭐야 이거 겸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명의 후보죠. 네. 김은혜, 그 다음에 김건희, 그 다음에 조수진, 그리고 홍준표, 국방부. 원희로. 네. 네. 근데 이게, 네.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이 벌구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무족했어요, 부연 설명이. 왜냐면 이게 엔트리에 오르면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 그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윤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그래서 하죠. 이 벌구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똑바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닙니다. 날리면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뭐 누가 들어도 뭐 그게 어떻게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왜 16시간 동안 이렇게 고민한 게 날리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유명한 거짓말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괜히 로이터 탓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해서 한정된 질문에서 노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뭔 설득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자, 이거 백악관 대변인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선거 당시에 16억가량 이제 축소 신고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경기도 맘이라고 했는데 결국 애들은 다 미국에서 황제 유학을 보냈어. 그리고 경기도 부부라고 하더니 분당에는 집만 마련해놓고 본인들은 정작 청담동에 살고 있었다. 근데 뭐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웃기고 있네 이것도 있었죠. 얼마 전 국정조사 때. 웃기고 있네 썼는데 그게 뭐 사적인 대화를 한 건데. 아, 강승기하고 한 거? 예, 예. 예. 뭐 등등이 아주 뭐 버라이어티 합니다. 거짓말 사례들은. 예. 아이고 참. 얘기해도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겠네. 네. 거기다가 이제 천공의 예언도 있었죠. 네. 조그마한 게 당차다. 키워야 된다. 국민 특사로 뭐 이거 믿고 지금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공 스승께서 지난 3월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장 PD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댓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태우 배우님. 스크린에서 더 많이 뵙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고로즈님. 네, 뉴스에서는 퇴출되고 스크린에서 네, 이게 스크린에서만 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스크린에서 그게 아니고 칭찬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네. 남태훈 성공했네. 네, 남태훈 제 화면 뭐, 스크린 치고 싶다 이 뜻입니까? 재밌습니다. 뭐 등등등 그리고 SNL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나가고 뭐 싶습니다. 세트린 라이브. 네. 그리고 사인 부탁드려요. 이거 사인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뭐 바로 해드리 등등등 칭찬이 엄청 많았고 특히 남태우 배우님 본체보다는 옷이 최고다라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소영님 남태우 배우님 오늘 베스트 드레서상 드립니다. 사람은 별 내용이 없고 그 껍데기만 좋다 이 뜻이죠. 네, 사인 옷한테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빈님이 딱 콕 집어서 남태우 배우님 찐 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댓글 창에 오늘 좀 푸르셨나 본데요. 조직도 네. 상당히 이해가 푸르셨는 것 같은데. 완전 달라졌어. 제가 이러다 뭐 동대문 의뢰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 의원님. 예. 그리고 고대 출신이네요. 우리 임태은 소장님 임태은 임태은 소장님 댓글 읽어드리기 전에 이 화면이 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면이 안 보이는 이유가 눈이 부셔서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안 보인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용비어천가네. 이거는 뭐 안 부셨어요? 네? 눈 안 부셨어요? 아니 저는 뭐 부실까 봐 아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부실까 봐 안경 쓰셨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댓글은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 같아요. 우리 영화계 미모 보십시오. 네, 다릅니다. 네. 유수계에서는 뭐 임세훈 소장님 가디언시 맞죠? 뭐 영화계로 오면 뭐. 네, 또 쩔인가 영화계 가면. 어이구, 큰가요 그런 발언했다가는. 하나만 더 읽을까요? 제작자들 사진 참 잘 골랐다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오늘 댓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뽑아야 되죠? 네, 대상을. 네. 오늘 일단 총평을 보면, 네. 여성의 막말계 진출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50% 이상. 오늘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발군에. 김은혜, 조수진, 김건희 뭐 굉장히 여성의 이제 막말계 진출이 사회적 참여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게 이제 오늘의 뭐 특징이다. 제가 힌트를 드린 건 그래서 여성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네. 그래요? 여성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뭐 이게 되게 치열한 토론이 끝에 저희가 여론을 중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따다다다 이거 해야 되나요? 그거 없나요? 발표가 나오네. 나오죠. 레드카펫 걸어야죠. 걸어야 됩니다. 상을 드립니다. 달려갑니다. 영예의 대상. 달려갑니다. 공만 걸리는 구라. 김은혜. 의원. 장관. 여기까지 하시네. 네, 영부인 다 물리치고. 눈물도 많으셔. 아이고. 수석님께서 받으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심사평. 예. 저는 이제 사실 조수진 의원이 막말의 도가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저 임선 소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홍보수석님 꼭 드려야 된다. 강력한 그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러섰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농번기 때 많이 느낍니다만 이 벼멸구를 능가하는 이 벌구상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 이제 조달뽕상도 있어요. 달싸가면 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벌구상을 타셨는데 이분이 워낙 뭐 버라이어티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누적된 게 아니냐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굉장히 쌓였어요.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계속 쌓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조수진 의원하고 또 여왕벌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상당히 그 박빙이라고 봤는데 이제 마일리지 때문에 이번에 뭐 압도적으로 네. 수상한 게 아닌가. 심사평. 저는 뭐 이제 앞으로도 거짓말은 좀 성의 있게 좀 해라 네.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벌써 10시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7시 50분에 시작하는데 아이고. 2시간 10분이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또 힐링도 좀 하시고 기도 좀 다시 다지시고 그런 시간이 됐었기를 저희들 기대합니다. 자, 저희는 내일 목요일 날, 내일 목요일 맞죠? 네, 내일. 정신이 없어갖고요. 목요일. 예, 내일은 뭐 아마 안진걸 소장님 변희재 대표 안변해가 기다리고 있겠죠. 또 이제 무삭제, 무삭제 박사, 김종욱 네. 박사가 나오는 네, 날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7시 50분에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방문해 주셔서 많은 채팅방에 글도 올려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론을 좀 주도하시는 그러한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널인 미디어 VOS 종편방송 준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용한 생활 역시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남태우 TV의 시청자 여러분 또 임세훈과 안진걸의 이 광팬 여러분. 네. 아니 왜 안진걸 거기 또 껴요? 아 진짜. 빼야지. 자꾸 세트로 묶지 말아주세요. 아, 어저께 통화했거든. 근데 안 좋은 좀 받았어. 저희는 이제 거리 두기. 네. 네. 지금 네. 임세훈 소장님이 심지어 뭐 별로 이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뭐 너그럽게 웃습니다만은 안진걸 소장과 세트로 묶었을 때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네. 돼. 발언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분리해 주시, 최첸 분리해서 예. 분리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 안진걸 소장님도 좀 후보에서 한번 올려놓지 그래요? 뭐 손행상밖에 네, 못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한번 살펴볼게요. 뭐. 네, 한번 좀 한번 좀 안진걸 소장도 네. 후보에 올려서 예. 반대를 하겠지만. 네.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상을 탈 수는 있겠죠. 뭐 미진상 같은 이번 주 촛불 집회 좀 미미했다. 안진걸 활동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 이래서 철퇴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맨날 청소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 예. 오늘 예, 알겠어요. 예. 접속자가 1,400에서 지금 900으로 줄었습니다. 500명이 나갔습니다. 통렬한 책임을 느끼고 네. 제가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건희 다큐를 보면서 클로즈하겠습니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